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수영을 하러 가는 길이고 오늘 벌써 6번째예요. 시간 왜 이렇게 빠른지. 항상 이 시간에 나가면 인사하는 입주민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공사 일하러 오신 분인데 저 처음 속초 왔을 때 대표님이 소개시켜줘서 입주민들하고 치맥했었거든요. 그때 뵀던 분 중 한 분인데 항상 출근 시간에 저는 수영 가는 게 마주치네요. 되게 열심히 사시는 청년분이라 되게 기분 좋아져요. 선생님이 오늘 오리발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느려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역시 첫발이 끝발이었어. 그래도 조금 늘었는데 아, 오늘 저 그 스노클링 장비도 그냥 들고 가요. 그리고 지금 오늘 비 소식이 있는데 날씨 흐리거든요. 다행히 비는 한 점심쯤에 올 것 같아요. 햇볕이 안 비치면은 그 인피니트 풀에서 수영하기에는 정말 좋더라고요. 안 타서 제가 타는 걸 두려워하진 않았었는데 계속 여기 있다 보니까 딴 거보다 얼굴에 김이 생길까봐 걱정돼서 벌써 생겼어요. 어찌되었든 저는 좋은 하루 만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수영복 지퍼가 갑자기 고장나서 완전 멘붕 왔었어요. 선생님이 그런 반팔이나 반바지라도 입고 오라고 했는데 당연히 갈아입으려고 안 가져왔고 그런데 지퍼랑 싸워서 이겼습니다. 고쳤어요. 아, 오늘 못 배운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다행입니다. 지금 4시 37분인데 오늘 5시에 울려야 되는데 이렇게 밀리면 안 된다니까요. 방금 또 한 분이 이 집을 보러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선물이 이렇게 막 도착했어요. 은호야 고마워, 이거 잘 먹을게요. 그리고 도면 책 이거 갖고 싶었는데 너무 예쁘죠 양동분. 그리고 이거 체르액이야. 체르액 잘 들고 다닐게 경미쌤. 아이고 갑자기 당이 확 땡겨서 라면 하나 먹으려고. 막 지저분한데 갑자기 사람들 와가지고. 아무튼 이거 데미안 제가 두 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쁘죠. 근데 이 양장본 너무 예뻐서 위시리스트에 넣어놨는데 감사하게도 피아노를 멋지게 치는 나연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 지금 갑자기 이거 보니까 당 떨어져서 막 먹고 있어. 되게 많은데 나눠 먹어야겠다 대표님들이랑. 고마워요. 처음으로 5시 업로드를 어깁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35분 12초 영상인데 정말 영상 하시는 분들 대단하세요. 제가 항상 세 번의 수정을 하거든요. 촬영을 하고 그 촬영한 거를 영상을 다 옮겨서 편집을 한번 하고 자막을 넣고 그 다음날에 다시 한번 최종 또 수정을 하고 올리거든요. 5시 그 업로드 예약으로 해서. 그리고 또 촬영을 하러 나가요. 근데 오늘은 못 그랬어요. 오늘은 똑같이 5시 55분에 일어나서 듀오링고 하고 7시 수영 갔다 오고 그리고 똑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한번 수정을 어제 안 해놔서 그러니까 파일도 안 옮겨놔서 오늘 그런 걸 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원래 이게 1시간이 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생일 편인데 신나가지고 너무 많이 찍었던 거지. 신난 것도 신나지만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았어요. 아, 그래서 아무튼 오늘 5시에 기다리셨던 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6시 전에는 올라갈 겁니다. 네. 기다려야죠. 약속을 못 지켰어. 내일 올라갈 것도 아직 그 편집을 아무것도 못 했거든요. 오늘은 못 나가나? 아무튼 좀 상황 좀 보겠습니다. 아, 아직 한 5분의 2 남았어요. 영상 추출하는 거. 우선 저 업로드도 해야 되니까 진짜 예쁘죠? 빼야 돼. 벨벳 소재에다가 너무 예쁘죠? 책 그만 사야 되는데 선물 받은 거니까. 그리고 이 옆에 봐봐요. 약간 성경책처럼 데미안 오랜만에 다시 읽어봐야지. 눈 책이 엄청 고급죠. 이렇게 명작은 시간이 흘러도 다시 사랑을 받고 계속 끊임없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은호가 준 쿠키도 몇개 먹어야지. 먹으면서 책 읽으면서 어차피 늦어진 거 조바심 내봤자 기다리면서 보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서 스스로 수산하는 것, 바로 그것을 살아보려 했다.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첫 줄부터 저의 마음을 울리네요. 제가 그랬는데. 제가 벌써 속초에서 지금 산지 20일이더라고요, 20일.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고, 매일 만보 이상 걷고, 아름다운 풍경과 좋은 사람들과, 여기 있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변함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다 일을 하기 위해, 더 돈을 벌기 위해, 더 높이 가기 위해 서울로 모이잖아요. 물론 다른 큰 대도시들도 있고. 근데 저는, 경쟁이 무의미하고, 별로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 오늘 수영하면서 또 이제 다른 분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바다에서 그막 전복이랑 성게랑, 제가 성게 되게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했거든요. 막단데요. 그래서 내가 와, 자급자족 되겠네. 근데 따게 돼서 나중에 이거 다 먹지도 못하고 결국 이제 나눠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거 따다가 팔아도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일상과 그런 일상의 이야기도 재밌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올리기 전에 한번더 확인했는데 역시나 실수가 있어가지고 다시 바운싱하고 있습니다. 7시? 한 1분 정도 줄었고요. 약 1시간 뒤에는 올라갈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규칙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굉장히 규칙적이네요. 그리고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철저해야 될것 같아요. 저처럼 덤벙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 그리고 너무 간지러워서 봤는데 물렸어. 응? 저 뭐지? 뭐 무슨 거? 너무 커. 내 팔도 두껍게 나오네. 두껍나 원래? 어찌되었든 이왕 늦어진 거 저는 쿠키 먹으며 책 읽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데미안은 읽을 때마다
놀라워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소설가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나 있을 법한 혹은 이상적인 인물,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기 힘든 그런 존재의 이야기가 아니다. 단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는 실제로 살아 숨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요즘은 그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다. 대자연의 단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무더기로 쏘아 죽이기도 하니까. 만일 우리가 귀하고 유일무이한 목숨들이 아니라면, 총알 하나면 세상에서 간단히 제거해버릴 수 있는 존재들에 불과하다면, 이 이야기는 써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 이상이다. 유일무이하고 특별하며 세계의 현상들이 시간 속에서 딱한 번씩만 교차하는 엄청나게 놀라운 지점이다. 그래서 모든 개인의 이야기는 중요하고 영원하며 신성하다. 자연의 의지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든 경이로운 존재로서 주목받아야 하는 것이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내면에서 정신의 형태를 갖춰가고 신의 피조물로서 고통받으며 저마다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매달고 있다. 굉장하죠?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인간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저 늘 탐구해왔고 지금도 탐구하고 있다. 다만 이제는 별이나 책에서 해답 찾기를 그만두고 내몸 안에 피가 속삭여 알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는 재미있지 않다. 잘 꾸민 이야기처럼 달콤하거나 조화롭지도 않다. 무의미, 혼돈, 광기, 그리고 꿈의 맛이 날 뿐이다. 더 이상 스스로를 기만하며 살지 않는 이들의 삶처럼 말이다. 저마다 삶은 자기 자신을 향해 가는 길이다. 시도하는 길이자 좁고 긴 길이다. 지금껏 누구도 완전하고 온전하게 자기 자신에 이른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누구나 그 길의 끝까지 가려고 애쓴다. 어두워서 더듬거리며 걷는 이도 있고, 환한 길을 성큼성큼 가는 이도 있고, 저마다 나름의 최선을 다한다. 각자가 출생의 흔적들, 태고의 점액과 알껍데기를 끝까지 지고 간다. 인간이 되지 못하고 개구리에, 도마뱀에, 개미에 그치는 사람도 많다. 상반신만 인간이 되고 하반신은 물고기로 남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인간이 되는 행운을 바라며 자연이 던진 대담한 시도들이다. 우리 모두가 같은 어머니, 대지의 여신에게서 탄생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협곡, 저 깊은 심연에서 내던져진 주사위들이어도 저마다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날아가려고 치열하게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서문부터가 이렇게 예술입니다. 정말 명작은 이래서 시간의 흐름에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 세상에 없다 하더라도 제 노래는 계속 살아남아 있는 거. 그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제 메뚜기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그 M1 시리즈가 아니어서 그건 좀 빠르다고 하던데, 영상 작업할 때. 선물 대잔치입니다. 제가 아직 10일이 남았기 때문에 주소를 열로 했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쌤. 뉴쌤. 내일부터 하나씩 먹고 열심히 또 걸어야지. 뜨거워. 이건 근데 진짜 힘이 나긴 하더라고요. 이거 비싸. 한번 선물 받아서 먹었는데 그게 영양제래. 잘 먹을게요. 그리고 제가 넣어놓은 건데 저 숨쉬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배우 언니, 미나 배우 언니님 감사합니다. 와, 이거 꽤 크다.
나 우산 이제 이거 쓰고 다녀야지. 근데 여기 사실 이번 주 계속 빈데 비안 왔어요. 그래서 저 계속 수영도 흐린 상태에서 비안 맞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비 맞으면서 해보고 싶은데 새로운 경험일 것 같아서.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진짜 행복하네요. 양성균 잘 살았다. 저 유튜브 안 밀리려고 내일 올릴 거 자막까지 1차적으로 하라고 집중했거든요. 그랬더니 12시가 넘은 거예요. 여기서 12시 넘어까지 잠안 자면 두 번째다. 아무튼 그 생일 선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중에 이 친구 마음으로 정말 친한 친구인데 잘못 봤지만 항상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이걸 보내줬어요. 제가 봤을 때이 친구 내 유튜브 보나 봐. 쓰면 안 돼. 아로마 쓰면 안 되네요. 누웠다가 갑자기 이거 생각나서 다시 꺼냈어요. 오늘 한번 하고 자보려고요. 제가 수면 시간이 원래 평균 그래도 7시간 지키는데 여기서는 거의 7시간 안 지키거든요. 5시간. 근데 지금은 설레고 재밌어서 그러긴 하는데 계속 이게 누적이 되면 피부가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늙기도 싫고. 그래서 오늘 한번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 항상 좋은 게 보거든요. 수면한데 너무 좋아. 오늘 한번 해보고 자보겠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나 봐야지. 알람도 꺼볼까? 내일 수영 없는데. 안녕히 주무세요.